천황이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사느냐. 재산 없어요, 일본에. 그 국가에서 주는 국내청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청에서 주는 돈 갖고 살아요. 지금 천황하고 그 천황 황태자비, 황태자비는 하버드 대학 나왔고 천황은 옥스퍼드 대학 나왔어요. 꽤 배워. 그래서 이제 나 지금 책을 사러 가고 싶다. 불가. 신의 자식들이 어디 책을 사러 나가? 우리가 사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 나 친정 가고 싶다. 불가. 어디 친정을 가? 신의 자식들이. 커피 마시러 잠깐 외부에 나갔다. 불가. 지금 그래요. 지금 원칙이. 그러니까 꼭두 가시지 지금도. 외국에 있는 대학교 동창들한테 전화 거는 거 불가. 그래갖고 사실은 일본은 요즘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은 내가 저기 일본 황실 그 저기 뭐야 그 자식들 그 천황 가게에 시집을 갈것 같다면 서둘러 딴데 시집을 가버린대. 거 시집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근데 이번에 이 하버드에 나온 이 황태자비는 꼬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꼬시고 난 다음에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남편을 따라 평민이었던 여자들은 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이 없어져요. 신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살아야 돼. 진짜 웃긴 나라죠. 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죠? 네. 그게 왜 맛있냐 하면은 내 손으로 안 해서 맛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네. 우리 인생에 가끔은 나한테 휴가를 줄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아마 요 2박 3일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휴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휴가하는 중에 인문학 특강도 좀 듣고 뭐 요새 텔레비전에 뭐 인문학 특강 얘기 참 많죠? 그 인문학 특강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내가 평일미사 강론 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헛사는 거야. 헛사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이 나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 말대로 뭐 나처럼 아프리카에 갖고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신학교를 짓는다든지 뭐 그런 나는 사제니까 그런 게 많이 좀 자유롭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다면 뭐 성주순례를 가든지 평창을 오든지 문경을 가든지 뭐 또 요즘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도 다 설명해 주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계속 좀 배우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죽는 과정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끝까지 안 죽으려고 버티다가 그럼 뭐 안 죽어져요? 결국은 죽게 돼 있거든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게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인생에 정말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중국에 대한 이해, 일본에 대한 이해, 다음은 미국에 대한 이해예요. 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이 세 나라가, 물론 북한도 포함이 되지만은 이 네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본에 대한 1, 2편에는 일본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대한 종교, 일본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불교, 신도, 뭐 그 다음에 남녀 호랭개교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2억 3천만 명이야. 아, 인구는 1억 2천만인데 불교 믿는 사람, 신도 믿는 사람, 남녀 호랭개교 믿는 사람 다 합쳐서 인구가 2억 3천만 명이야.
일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종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톨릭은 95만밖에 안 돼요. 개신교는 40만밖에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들은 이 불교 문화가 굉장히 녹아있는, 그 다음에 이 토속 종교, 일본 특유의 토속 종교가 묻어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종교도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물론 이 일본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백제가 거의 다 넘겨줬다고 하죠. 자기네들은 당나라한테서 배워왔다고 그러는데 백제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자기네들 속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 있는 거예요. 역사 왜곡에 관한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또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의 지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은 쓰나미, 지진, 태풍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나라예요. 1년에 지진이 5천 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어딘가에선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일본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게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하나로 묶어줄 누가 필요하냐면 왕이 필요해. 그래서 천황이 탄생을 하죠. 어쨌든 요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해 집중을 위해서 좀 일본에 대한 이해를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대놓고 그냥 싫어해. 일본 사람들은 왠지 미워. 근데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넘겨봐요. 예. 보면은 너무 빨리 넘어갔죠. 이 일본 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한 국가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점령을 합니다. 이게 좀 화가 너무 나는 일이 왜 화가 너무 나는 일이냐면 우리나라를 점령한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다 뺏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 대동아라고 그러는데 동아시아 이 점령해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발판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야말로 1941년 태평양 전쟁할 땐 노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저기 강화에 가니까 전등사의 종두, 그 제일 오래된 종인데 그 종도 총알 만든다고 그것도 뛰어가고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은 또 그 성공의 성당 이 계단 올라가는데 철 그것도 다 뺏어가갖고 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 194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면은 노숟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밥숟가락, 나무숟가락이지. 다 뺏어가갖고. 그렇지만은 1940년도에는 이 만주 먹었죠. 난징. 이 난징 대학살 30만 명을 죽인. 그러니까 중국도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죠. 타이완은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일본한테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 타이완이라는 나라 원주민들이 중국한테 뭐 뺏기고 뭐 여기저기 괴롭힘 당하다가 일본이 들어와서 먹고 살 만한 땅이 돼버렸거든요. 어쨌든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마카오, 미얀마, 여기 사이판, 괌 다 뺏은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그냥 대놓고 쪽발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본이 결코 쪽발이의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고 문화적으로도 강력하고 아주 깊이가 굉장히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우리는 뭐 일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군사력으로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막강하죠. 물론 임진왜란 때 비교하면은 지금은 이제 붙어올만하죠. 물론 임진왜란 때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또 정말 기가 막힌 이 우리의 이 한반도 한민족한테 선물이 이 이순신 장군이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일본은 우리보다 원래 37만 제곱킬로미터인데 17억 제곱킬로미터가 아니라 1700만 제곱킬로미터, 이건 900만 제곱킬로미터, 98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은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북한, 이 일본은 우리보다 4배가 커. 남북한 합쳐봐야 이 2배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또 남한하고 북한은 북한이 우리보다 2만 제곱킬로미터가 더 커. 경기도 2배만한 게 더 북한에는 있어요. 크기가 넘겨봐.
어쨌든 일본은 자기 독특한 뭐 신의 무슨 뭐 여신이 자기네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다 이거는 다 뭐 그야말로 뻥이고 예. 여기 케냐에서부터 우리 인류는 시작됐죠. 그래갖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우리는 하느님이 만든 똑같은 창조물이에요. 결국은 예, 넘겨보세요. 원래는 일본은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요. 여기 호수로 있었는데 해빙기. 우리는 가깝게는 일곱 번의 간빙기와 일곱 번의 빙하기를 맞이해요. 60만 년 안에 우리 인류 역사하고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여기는 호수였어요. 육지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근데 한 3만 년 전부터 해빙이 시작되면서 북극의 얼음도 녹고 남극의 얼음도 녹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섬이 된 거죠. 그래서 섬 문화가 형성이 되죠. 대륙 문화와 섬 문화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섬은 되게 침략을 잘 안 당해요. 영국도 별로 뭐 영국이 가서 전쟁을 했지 영국으로 들어가고 침략하는 경우는 거의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일본도 거의 침략을 안 당해요. 딱 한 번 몽고한테 몽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 고려 먹었을 때 여몽 연합군이 건너갔는데 두 번 다 태풍 때문에 두 번 다 실패를 하죠. 그게 이 신풍 신의 바람 가미가제라고 예,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그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요 문화도 제가 한번 한 꼭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어쨌거나 하여튼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조몬 시대에 아주 오래 전부터 그냥 뭐 과일 뜯어 먹고 나무 뜯어 먹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넘겨봐요. 그다음 야요이 시대는 이제 벼농사를 시작한 거. 벼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공동 생산하고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귀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귀족이 생기고 이제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300년부터 일본.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은 서쪽에서부터 올라가요. 서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았고 나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교토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에도 도쿄로 올라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처음부터 했으면 여기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요 서쪽으로부터 관동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관서에서 서서 옮겨가요. 예. 그래서 야마토 시대 이때부터 이제 왕이 생기는 시대가 된 거죠. 백제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소토쿠 이 황태자 이 굉장히 이 일본 사람들한테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소토쿠 태자하고 그다음에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31살에 죽었어, 이 사람은. 31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시대를 연 사무라이야.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카모토 료마 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막 해적질만 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높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통합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이라는 게 673년. 원래는 자기 기원전 660년부터 천황이 있다고 그래갖고 지금은 126대 천황이야. 지난 5월 1일인가 3일날 126대 천황이 됐죠. 아버지가 이거 물려주고 퇴위하고 새 일왕이 생겼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670, 덴노가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에 덴노, 일본이라는 명칭이 일본이 673년에 일본이 생기고 지금까지 일본이야. 한 번도 나라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외부의 침략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바깥에서 휩쓸고 가면은 그냥 나라가 쪼개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그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탄생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한 100개도 더 넘는 나라가 세웠다, 무너졌다, 세웠다,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인류 중국 역사상 지금처럼 중국이 막강한 통일국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엄청난 우상 뭐 그렇게 숭배처럼 그렇게 아주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은데 예. 해이안 시대 794년 나라에서 또 해이안 천도해갖고 이제 중앙 집중 세계 이때부터 궁중 귀족 문화가 피죠.
일본의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나라 한복도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우리 요즘 이제 한복이 아름다운 게 세계에 드러났지 언제 우리가 드러났어. 근데 일본은 1600년, 1700년부터 전 세계 문화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궁중 문화가 굉장히 고급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일본 뭐 여러 번 갔다가 일본 그 다이묘들 산 궁전, 쇼군 산 궁전들을 보면은 되게 5층, 6층으로 졌어요. 뭐 500년, 600년 전에도 5층, 6층으로 졌어. 우린 기껏 경복궁, 2층짜리 경복궁 있는데.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알고 미워하고 모르고 미워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 신분 제도를 보면 천황이 제일 위에 있어. 이건 거의 신격화된 천황인데 1868년 메이지 유신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꼭두각시 천황이에요. 근데 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천황이 완전히 신성시 되죠. 물론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하고 난 다음에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천황이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천황 대신 나라를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러는 게 쇼군이에요. 이 정이 대장군이야. 장군.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이묘는 영주야. 영주. 군주 정도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다이묘들이 일본은 뭐 한 우리나라 뭐 지금 뭐 16개도 뭐 그러잖아요. 일본은 막 어떨 때 막 한 30개 다이묘, 50개 다이묘 그러다가 또 대다이묘가 모이고 그 다이묘 중에 또 최고가 쇼군 장군이 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천년 동안 우리나라는 문이 지배하는 나라였다면 일본은 칼이 지배하는 나라야. 그 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라이야.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귀족 문화죠. 이 농민, 상인, 수공업자, 여기 밑에 노예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직접 다스리는 엘리트 계층이죠. 우리나라의 양반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천황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일본 헌법에 뭐라고 있느냐면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야.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동의한다 이 얘기예요. 천황에 대해서 천황이라는 명칭은 나라 시대, 그러니까 아까 덴무 673년 덴무 덴노 얘기 나왔죠.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뭐 일본 전설에 따르면은 일본 황실은 기원전 660년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이 여신으로부터 태어난 거야. 이게 하도 말썽을 일으켜갖고 동굴 속에 가둬놨는데 아 너무너무 이게 안 나오니까 그 동굴을 열으니까 태양이 없던 태양이 뜬 거야. 없던 태양이 뜨니까 일본 국기가 딱 태양 하나 떠 있잖아요. 그게 그 일본을 상징하는 태양이 되죠. 거기서부터 자식들이 나와갖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됐다라는 자기네들의 신화죠. 신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냥 모든 나라는 신화가 다 거의 다 있어요. 모든 나라는. 근데 그 신화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기네들의 근거를 갖고 싶은 거야. 자기네들의 근거. 우리는 단군 신화도 있지만은 무슨 신화가 있어요? 창세 신화가 있잖아. 창세기 아담과 하와. 사실 그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증거를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하여튼 2000년 동안 이 천황이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은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1868년 이게 메이지 유신은 우리나라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어. 왜 이 메이지 유신 이 1853년에 페리 제독이라고 미국 상선이 와갖고 일본 니네들 개항해라. 그럼 우리 안 하겠다. 그래갖고 뭐 포를 막 군인 4천 명이 내년 봄에 올 때까지 니네들 개항 안 하면 우리가 니네들 이 포로 이 니네 박살을 내겠다. 자기네끼리 해갖고 개항을 해요. 개항을 하면서 일본의 똑똑한 애들 뭐
100명, 뭐 미국, 유럽으로 다 보내. 그래갖고 1880년, 90년엔 일본이 전체가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기관총을 만들고 그 메이지 유신 우리 때도 1866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래갖고 개항하자고 그럴 때 우린 죽어라고 끝까지 안 한 바람에 1894년 동학혁명 이때 일본이 들어왔고 청일전쟁 해갖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린 더 이상 주권을 이 조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리고 착취가 들어간 거지. 우리가 그때 좀 정신 차리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하고 뭘 맺었다면은 그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하고라도 좀 열었으면.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이렇게 꽉 싸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 완전히 쫄딱 망해야지 그때서 알아듣는 사람 많아. 그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막 주식하는 사람들 막 무리하게 무슨 사업 확장하는 사람 너 그렇게 욕심부리면 너 아, 위험하다.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그냥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지. 정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살은 아니었어도 정 안 되니까 결국은 뺏긴 거죠. 어쨌든 하여튼 천황의 이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은 신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야. 천황. 왜냐하면 하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누구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 하늘의 자식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 천황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랑 즉위식 때 보면은 그 즉위식 하는데 딱 한 명만 올라가요. 천황만 올라가. 나머진 다 밑에 있어. 이 신분이 격이 다르다. 근데 실질적으로 천황이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사느냐. 재산 없어. 일본에 그 국가에서 주는 국내청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청에서 주는 돈 갖고 살아요. 지금 천황하고 그 천황 황태자비 황태자비는 하버드 대학 나왔고 천황은 옥스퍼드 대학 나왔어요. 꽤 배워. 그래서 이제 나 지금 책을 사러 가고 싶다. 불가. 신의 자식들이 어디 책을 사러 나가. 우리가 사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 나 친정 가고 싶다. 불가. 어디 친정을 가. 신의 자식들이. 커피 마시러 잠깐 외부에 나갔다. 불가. 지금 그래요. 지금 원칙이. 그러니까 꼭두 가시지. 지금도. 외국에 있는 대학교 동창들한테 전화 가는 거 불가. 그래갖고 사실은 일본은 요즘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은 내가 저기 일본 황실 그 저기 뭐야 그 자식들 그 천황 가게에 시집을 갈 것 같다면 서둘러 딴 데 시집을 가버린대. 거 시집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근데 이번에 이 하버드에 나온 이 황태자비는 꼬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꼬시고 난 다음에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남편을 따라 평민이었던 여자들은 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이 없어져요. 신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살아야 돼. 진짜 웃긴 나라죠. 진짜 웃긴 나라예요. 네. 이 지금 일본 천황의 재력이 궁금해갖고 내가 뒤져보니까 중상류층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만 해준대요. 그리고 내가 그 천황이 사는 데를 일본에 그 가보니까 못 들어가, 우리가. 그 접근도 못 해. 근데 웃긴 건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천황 구경하러 갔다가 노숙자만 잔뜩 구경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이 천황이라는 이 상징, 대개 섬나라가 왕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영국도 아직도 이 뭐 왕비에다 이번에 이제 윌리엄 왕장가가 이제 계승을 받았잖아요. 아주 특이한 섬나라의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조선 고종왕제 26대로 그냥 끝났죠. 물론 뭐 순종 27대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126대가 내려왔다라는 것에 대한 얘네들의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막 마지막에 조선 막 그 고종왕제가 뭐 약을 먹고 뭐 무슨 뭐
독살당했고 뭐 시체로 보니까 까맣고 우린 좀 그래도 명성하고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갖고 우린 사실 굉장히 좀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존심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뭐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한 건데 그래도 이 5천년 역사에 이렇게 활개를 피게 해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아까도 여러분들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승만은 북한한테 3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1965년 한일 이 협정할 때는 우리는 5억 달러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이 중요하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일본에 대한 역사 강의 3편을 잘 들었습니다. 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죠? 네. 그게 왜 맛있냐면은 내 손으로 안 해서 맛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네. 우리 인생에 가끔은 나한테 휴가를 줄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아마 요 2박 3일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휴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휴가하는 중에 인문학 특강도 좀 듣고 뭐 요새 텔레비전에 뭐 인문학 특강 얘기 참 많죠? 그 인문학 특강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내가 평일미사 강론 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헛사는 거야. 헛사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이 나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 말대로 뭐 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신학교를 짓는다든지 뭐 그런 나는 사제니까 그런 게 많이 좀 자유롭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다면 뭐 성주순례를 가든지 평창을 오든지 문경을 가든지 뭐 또 요즘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도 다 설명해 주는 사람들을 꼭 그러니까 계속 좀 배우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죽는 과정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냥 끝까지 안 죽으려고 버티다가 그럼 뭐 안 죽어져요? 결국은 죽게 돼 있거든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게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인생에 정말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중국에 대한 이해, 일본에 대한 이해, 다음은 미국에 대한 이해예요. 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 나라가, 물론 북한도 포함이 되지만은 이 네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본에 대한 1, 2편에는 일본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들을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 대한 종교. 일본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만인데 불교, 신도, 뭐 그다음에 남녀 호랭개교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2억 3천만 명이야. 아, 인구는 1억 2천만인데 불교 믿는 사람, 신도 믿는 사람, 남녀 호랭개교 믿는 사람 다 합쳐서 인구가 2억 3천만 명이야. 일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종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톨릭은 95만 밖에 안 돼요. 개신교는 40만 밖에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들은 이 불교 문화가 굉장히 녹아있는, 그 다음에 이 토속 종교, 일본 특유의 토속 종교가 묻어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종교도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물론 이 일본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백제가 거의 다 넘겨줬다고 하죠. 자기네들은 당나라한테서 배워왔다고 그러는데 백제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자기네들 속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 있는 거예요. 역사 왜곡에 관한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또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의 지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은 쓰나미, 지진, 태풍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나라예요. 1년에 지진이 5,000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어딘가에서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일본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게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하나로 묶어줄 누가 필요하냐면 왕이 필요해. 그래서 천황이 탄생을 하죠. 어쨌든 요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해에 집중을 위해서 좀 일본에 대한 이해를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대놓고 그냥 싫어해. 일본 사람들은 왠지 미워. 근데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넘겨봐요. 예. 보면은 너무 빨리 넘겼죠. 이 일본 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한 국가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점령을 합니다. 이게 좀 화가 너무 나는 일이 왜 화가 너무 나는 일이냐면 우리나라를 점령한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다 뺏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 대동아라고 그러는데 동아시아 이 점령해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발판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야말로 1941년 태평양 전쟁할 땐 노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저기 강화에 가니까 전등사의 종두, 그 제일 오래된 종인데 그 종도 총알 만든다고 그것도 뛰어가고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은 또 그 성공의 성당 이 계단 올라가는데 철 그것도 다 뺏어가갖고 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 194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면은 노숟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밥숟가락이, 나무숟가락이지. 다 뺏어가갖고. 그렇지만은 1940년도에는 이 만주 먹었죠. 난징. 이 난징 대학살 30만 명을 죽인. 그러니까 중국도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죠. 타이완은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일본한테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 타이완이라는 나라 원주민들이 중국한테 뭐 뺏기고 뭐 여기저기 괴롭힘 당하다가 일본이 들어와서 먹고 살 만한 땅이 돼버렸거든요. 어쨌든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마카오, 미얀마, 여기 사이판, 괌 다 뺏은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그냥 대놓고 쪽발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본이 결코 쪽발이의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고 문화적으로도 강력하고 아주 깊이가 굉장히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우리는 뭐 일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군사력으로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막강하죠. 물론 임진왜란 때 비교하면은 지금 이제 붙어올만 하죠. 물론 임진왜란 때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또 정말 기가 막힌 이 우리의 이 한반도 한민족한테 선물이 이 이순신 장군이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일본은 우리보다 원래 37만 제곱킬로미터인데 17억 제곱킬로미터가 아니라 1700만 제곱킬로미터, 이건 900만 제곱킬로미터, 98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은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북한, 이 일본은 우리보다 4배가 커. 남북한 합쳐봐야 이 2배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또 남한하고 북한은 북한이 우리보다 2만 제곱킬로미터가 더 커. 경기도 2배만 한 게 더 북한에는 있어요. 크기가. 넘겨봐. 어쨌든 일본은 자기 독특한 뭐 신의 무슨 뭐 여신이 자기네들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다 이거는 다 뭐
그야말로 뻥이고, 예. 여기 케냐에서부터 우리 인류는 시작됐죠. 그래갖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우리는 하느님이 만든 똑같은 창조물이에요. 결국은. 예, 넘겨보세요. 원래는 일본은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요. 호수로 있었는데 해빙기. 우리는 가깝게는 7번의 간빙기와 7번의 빙하기를 맞이해요. 60만 년 안에 우리 인류 역사하고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여기는 호수였어요. 육지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근데 한 3만 년 전부터 해빙이 시작되면서 북극의 얼음도 녹고 남극의 얼음도 녹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섬이 된 거죠. 그래서 섬 문화가 형성이 되죠. 대륙 문화와 섬 문화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섬은 되게 침략을 잘 안 당해요. 영국도 별로, 뭐 영국이 가서 전쟁을 했지 영국으로 들어가고 침략하는 경우는 거의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일본도 거의 침략을 안 당해요. 딱 한 번 몽고한테, 몽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 고려 먹었을 때 여몽 연합군이 건너갔는데 두 번 다 태풍 때문에 두 번 다 실패를 하죠. 그게 이 신풍, 신의 바람, 가미가제라고. 예,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그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요 문화도, 제가 한번 한 꼭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어쨌거나 하여튼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조몬 시대에 아주 오래 전부터, 그냥 막 과일 뜯어 먹고 나무 뜯어 먹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넘겨봐요.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는 이제 벼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벼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공동 생산하고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귀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귀족이 생기고 이제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300년부터 일본.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은 서쪽에서부터 올라가요. 서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았고 나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교토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에도, 도쿄로 올라가. 그러니까 장인애들 처음부터 했으면 여기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요 서쪽으로부터 관동, 관서지방, 관동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관서에서 서서서서 옮겨가요. 예. 그래서 야마토 시대, 이때부터 이제 왕이 생기는 시대가 된 거죠. 백제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소토쿠 이 황태자, 이 굉장히 이 일본 사람들한테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쇼토쿠 태자하고 그 다음에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31살에 죽었어, 이 사람은. 31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시대를 연 사무라이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카모토 료마 요 사람에 대한 얘기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막 해적질만 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높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통합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이라는 게 673년. 원래는 자기 기원전 660년부터 천황이 있다고 그래갖고 지금은 126대 천황이야. 지난 5월 1일인가 3일날 126대 천황이 됐죠. 아버지가 그 물려주고 퇴위하고 새 일왕이 생겼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670, 덴노가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에 덴노, 일본이라는 명칭이 일본이 673년에 일본이 생기고 지금까지 일본이야. 한 번도 나라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외부의 침략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한번 바깥에서 휩쓸고 가면은 그냥 나라가 쪼개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그 외구의,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탄생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한 100개도 더 넘는 나라가 세웠다, 무너졌다, 세웠다,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인류 역사, 중국 역사상 지금처럼 중국이 막강한 통일국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엄청난 우상, 뭐, 그렇게 숭배처럼 그렇게 아주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은데, 예. 해이안 시대 794년, 나라에서 또 해이안 천도해갖고, 이제 중앙 집중 세계, 이때부터 궁중 귀족 문화가 피죠. 일본의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나라 한복도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우리 요즘 이제 한복이 아름다운 게 세계에 드러났지 언제 우리가 드러났어. 근데 일본은 1600년, 1700년부터 전 세계 문화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궁중 문화가 굉장히 고급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일본 뭐 여러 번 갔다가 일본 그 다이묘들 산 궁전, 쇼군 산 궁전들을 보면은 되게 5층, 6층으로 졌어요. 뭐 500년, 600년 전에도 5층, 6층으로 졌어. 우린 기껏 경복궁, 2층짜리 경복궁 있는데.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알고 미워하고 모르고 미워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 신분 제도를 보면 천황이 제일 위에 있어. 이건 거의 신격화된 천황인데 1868년 메이지 유신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꼭두각시 천황이에요. 근데 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천황이 완전히 신성시 되죠. 물론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고 난 다음에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천황이 선언을 하죠. 그 다음에 천황 대신 나라를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러는 게 쇼군이에요. 이 정이 대장군이야. 장군.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이묘는 영주야. 영주. 군주 정도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다이묘들이 일본은 뭐 한 우리나라 뭐 지금 뭐 16개도 뭐 그러잖아요. 일본은 막 어떨 때 막 한 30개 다이묘, 50개 다이묘 그러다가 또 대다이묘가 모이고 그 다이묘 중에 또 최고가 쇼군 장군이 되고 막 이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1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문이 지배하는 나라였다면 일본은 칼이 지배하는 나라야. 그 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라이야.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귀족 문화죠. 이 농민, 상인, 수공업자 요 밑에 노예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직접 다스리는 엘리트 계층이죠. 우리나라의 양반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천황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일본 헌법에 뭐라고 있느냐면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야.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동의한다 이 얘기예요. 천황에 대해서 천황이라는 명칭은 나라 시대 그러니까 아까 덴무 673년 덴무 덴노 얘기 나왔죠.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뭐 일본 전설에 따르면은 일본 황실은 기원전 660년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이 여신으로부터 태어난 거야. 이게 하도 말썽을 일으켜갖고 동굴 속에 가둬놨는데 아 너무너무 이게 안 나오니까 그 동굴을 열으니까 태양이 없던 태양이 뜬 거야. 없던 태양이 뜨니까 일본 국기가 딱 태양 하나 떠 있잖아요. 그게 그 일본을 상징하는 태양이 되죠. 거기서부터 자식들이 나와갖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됐다라는 자기네들의 신화죠. 신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냥 모든 나라는 신화가 다 거의 다 있어요. 모든 나라는. 근데 그 신화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기네들의 근거를 갖고 싶은 거야. 자기네들의 근거. 우리는 단군 신화도 있지만은 무슨 신화가 있어요? 창세 신화가 있잖아. 창세기 아담과 하와. 사실 그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증거를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하여튼 2000년 동안 이 천황이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은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1868년 이게 메이지 유신은 우리나라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어. 왜 이 메이지 유신 이 1853년에 페리 제독이라고 미국 상선이 와갖고 일본 니네들 개항해라. 우리 안 하겠다. 그래갖고 뭐 포를 뭐 군인 4천 명이 내년 봄에 올 때까지 니네들 개항 안 하면 우리가 니네들 이 포로 이 니네 박살을 내겠다. 자기네끼리 해갖고 개항을 해요. 개항을 하면서 일본의 똑똑한 애들 뭐 100명 뭐 미국 유럽으로 다 보내. 그래갖고 천
880년, 90년엔 일본이 전차가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기관총을 만들고 그 메이지 유신 우리 때도 1866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갖고 개항하자고 그럴 때 우린 죽어라고 끝까지 안 한 바람에 1894년 동학혁명 이때 일본이 들어왔고 청일전쟁 해갖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린 더 이상 주권을 이 조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리고 착취가 들어간 거지. 우리가 그때 좀 정신 차리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하고 뭘 맺었다면은 그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하고라도 좀 열었으면.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이렇게 꽉 싸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 완전히 홀딱 망해야지 그때서 알아듣는 사람 많아. 그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막 주식하는 사람들, 막 무리하게 무슨 사업 확장하는 사람, 너 그렇게 욕심부리면 너 위험하다.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그냥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지. 정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살은 아니었어도 정 안 되니까 결국은 뺏긴 거죠. 어쨌든 하여튼 천황의 이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은 신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야. 천황. 왜냐하면 하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누구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 하늘의 자식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 천황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일왕 즉위식 때 보면은 그 즉위식 하는데 딱 한 명만 올라가요. 천황만 올라가.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 이 신분이 격이 다르다. 근데 실질적으로 천황이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사느냐? 재산 없어요. 일본에 그 국가에서 주는 국내청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청에서 주는 돈 갖고 살아요. 지금 천황하고 그 천황 황태자비, 황태자비는 하버드 대학 나왔고 천황은 옥스퍼드 대학 나왔어요. 꽤 배워. 그래서 이제 나 지금 책을 사러 가고 싶다. 불가. 신의 자식들이 어디 책을 사러 나가? 우리가 사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 나 친정 가고 싶다. 불가. 어디 친정을 가? 신의 자식들이. 커피 마시러 잠깐 외부에 나갔다. 불가. 지금 그래요. 지금 원칙이. 그러니까 꼭두 가시지. 지금도. 외국에 있는 대학교 동창들한테 전화 거는 거 불가. 그래갖고 사실은 일본은 요즘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은 내가 저기 일본 황실 그 저기 뭐야 그 자식들 그 천황 가게에 시집을 갈 것 같다면 서둘러 딴 데 시집을 가버린대. 그 시집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근데 이번에 이 하버드에 나온 이 황태자비는 꼬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꼬시고 난 다음에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남편을 따라 평민이었던 여자들은 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이 없어져요. 신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살아야 돼. 진짜 웃긴 나라죠. 진짜 웃긴 나라예요. 네. 이 지금 일본 천황의 재력이 궁금해갖고 내가 뒤져보니까 중상류층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만 해준대요. 그리고 내가 그 천황이 사는 데를 일본에 그 가보니까 못 들어가, 우리가. 그 접근도 못 해. 근데 웃긴 건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천황 구경하러 갔다가 노숙자만 잔뜩 구경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이 천황이라는 이 상징, 대개 섬나라가 왕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영국도 아직도 이 뭐 왕비에다 이번에 이제 윌리엄 왕자가 이제 계승을 받았잖아요. 아주 특이한 섬나라의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조선 고종왕제 26대로 그냥 끝났죠. 물론 뭐 순종 27대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126대가 내려왔다라는 것에 대한 얘네들의 자존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막 마지막에 조선 막 그 고종왕제가 뭐 약을 먹고 뭐 무슨 뭐 독살당했고 뭐 시체를 보니까 까맣고 우린 좀 그래도 명성황후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갖고 우린 사실 굉장히 좀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존심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뭐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한 건데 그래도 이 5천년 역사에 이렇게 활개를 피게 해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아까도 여러분들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승만은 북한한테 3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1965년 한일 이 협정할 때는 우리는 5억 달러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